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평가원 시험이 있었죠. 여러분들 한국사 치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리뷰를 좀 들어봤을 때는 한국사가 어려웠다는 친구들도 있고, 뭐 평이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시험지를 풀어봤더니 약간 근현대사 파트가 까다롭기는 했지만 2021학년도 수능이나 6월 평가원에 비해서 크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느낌 없이 평이하게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 시험이었습니다. 평이한 난이도였고, 여러분들에게 힐링 과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바람은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점이, 이번 시험이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마지막 한국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까지만 전근대사 열문항, 근현대사 열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교육과정 세대의 마지막 내용이고, 내년부터는 근현대사 비중이 70%까지 늘어나게 되는, 근현대사 파트가 굉장히 강조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 에 의해서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서 시험을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근대사보다는 근현대사 파트에서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좀 이따가 고난도 문항을 분석해서 볼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연도까지는 모르더라도 촘촘하게 사건의 인과관계는 알아야 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시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근대사 열문항 50%, 근현대사 열문항 50%로 출제가 됐습니다. 전근대사 파트에서는 맨 처음에 당연히 선사 파트가 나오겠죠. 기록 이전의 시대였던 선사 파트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이후에 고대 파트에서 두 문항, 고려 파트에서 세 문항, 조선시대에서 네 문항이 출제가 됐어. 자, 요 비중 자체는 우리 수능이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난 다음에 한국사에서 항상 1, 2, 3, 4 요대로 출제가 되고 있지.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개화기 파트 열고 변하려고 노력했던 시기, 개화기 파트에서 세 문항, 일제강점기에서 네 문항, 현대사에서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때 이런 정도 범위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고난도 문항을 살펴보면 오답률이, 여러분들이 가채점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오답률 데이터가 나오잖아. 그 중에서도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문항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오답률 1위인 문항이 바로 3번 문항인데 75% 학생들이 틀렸던 문항이었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알지. 3번 문항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근데 75% 학생들이 틀렸다는 건 공부를 깊이 있게 안 해서 틀린 거지. 사실 문항 자체가 어려웠던 건 아니었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어려웠던 문항은 18번 문항, 12번 문항, 그리고 11번 문항이었어. 모두 다 근현대사 파트의 문항이었는데, 사실 한국사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출제되는 게 되게 많았잖아.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왕들의 업적을 물어보는 건데, 뭐 선택지 하나는 신석기, 다른 거 선택지 하나는 뭐 고구려 나오고, 뭐 아예 현대사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대를 쫙 벌려놓는 선택지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선택지의 시간 간격이 굉장히 촘촘한 편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근현대사 파트가 공부가 좀덜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느냐? 사실 지금까지 개념을 공부를 한 친구들 중에서 성적이 안 나왔다면 복습이 좀덜된 거예요. 내가 겨울방학 때 개념을 한 바퀴를 돌렸는데 그 이후로 복습이 많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개념을 완강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복습을 했으면 당연히 만점까지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지. 아직 여름방학 때 혹은 수능 직전에 한국사를 하려고 개념 완성 강의를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은 빨리 개념 완성 강의를 시작을 해서 여유 있게 수능을 준비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개념을 끊임없이 파이널 강좌 나오기 전까지 복습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친구들이 문풀을 들어도 좋지만, 개념 완성 강의만 완벽하더라도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고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전에 모든 시험들은 여러분들에게 연습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무지막지한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패했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능 전에 실패는 오히려 고마운 실패들이니까 그 무수히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힘든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의고사 치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해설 강의 1번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